내공이 정말 대단하세요. 뭐가 대단하냐. 여지껏 네 체내의 한독도 치료해주질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에 소림사의 화공 좋다가 여기서 뛰어내리지만 않았으면 아마도 그의 구양신공으로 널 치료할 수 있었어. 구양신공이요? 구양신공은 소림의 신공으로서 그운 징경처럼 강력한 문공이지. 소림에서 실전된 지 300년이 됐는데 뜻밖에도 밤이라 짓는 한 화공 누터가 우연찮게 한 불경에서 구양신공의 구기를 찾았지 뭐. 그는 터득한 후에 소림사의 30여 명 고수를 이기고 탈출하여서 나한테까지 도전을 했지. 장삼풍, 과연 다르구나. 양승공으로 무림을 석권할 수 있는데 이제 보니 자네는 동자의 몸이 아니고 안 그랬으면 나도 이기지 못했어. 내가 구양신공을 터득하고도 천하무적이 안 되다니. 이런 걸 연마해서 뭘 해. 장삼풍 잘 있어라. 미친놈. 만일 그가 안 죽었으면 그의 구양신공으로 널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.